또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손쌤은 일탈을 제대로 경험한 게 언젠가요? 뭐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서. 선생님, 일탈 정말 제대로 경험한 게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인강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 대학생 때 인생에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출을 해봤어요. 대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나도 말잘 들었어. 또 이런 표현이 있다며, 세상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서 한 개인이 부릴 수 있는 그 지랄에는 총량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선생님이 이제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한 번도 안 했고요. 그 지랄을 대학생 때다 부린 것 같아요. 대학교, 특히 1, 2학년 때. 그래서 대학생 때 가출을 해봤는데,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물론 지금 어머니, 아버지 굉장히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스타일이 달라. 교육 스타일이. 우리 어머니는 너무 소녀 같고, 너무 날 사랑해. 날 정말 사랑해.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과잉 애정, 과잉 보호가 가득한 분이에요. 우리 엄마는 어떠냐면, 내가 전화해서 엄마 나 감기 걸려서 그러면 엄마도 같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말 되게 푸근한 그런 엄마였는데, 아빠는 완전 반대였어.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엄했어요. 어떻게 엄했냐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면, 너 어디 그런 말 들어봤니? 근본이 썩었다? 너의 뿌리부터 썩었다, 왜 이런 말? 근본이 썩었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양말을 벗어놓고 거실에 던져놨다. 아빠한테 불려서 근본이 썩었다.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 돌아오셨는데 방에서 뭘 하느라 인사를 나와서 못했다. 너는 근본이 썩었다. 이렇게 해서 근본 논제야. 그래서 아버지 되게 엄하셨어요. 그래서 그 엄한 통제를 이제 잘못 느끼다가 이제 대학생 때까지 나한테 그런 통제가 들어오니까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사실 선생님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의 과잉 사랑과 아빠의 과잉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은 대학을 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학생 때탁 이제 서울대 붙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프리덤을 주겠구나라고 탁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한 과잉 애정과 더한 과잉 통제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통금이 9시였어. 코로나를 예견하셨는지, 코로나 시국도 아니고, 선생님 제 대학생이 통금이 9시였고, 선생님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4년, 5년 내리 통학했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살면 안 된다, 여자는. 기숙사도 안 된다 해가지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하면은 시작할 때쯤 난 집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서울대 입구역에서 선생님이 사는 이제 3번역까지 정거장이 정확하게 12개인데, 서울대 입구역에서 낙성대, 낙성대 다음에 사당이거든요. 사당 다음에 뭐 남태령인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지하철 탄지 오래돼가지고. 한 사당쯤에 전화가 와요. 어디냐. 그래서 사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컹철컹 지하철이 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남태령역이면 또 전화가 와. 어디냐. 남태령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쭉 가다 보면 인덕원이 나와. 그래서 인덕원쯤에 또 전화가 와. 그래서 인덕원에서 또 어디냐. 그래서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지하철에 내렸어. 3번역이면 또 마을버스 타야 되잖아. 마을버스 탈때또 전화해. 어디야! 9시가 1분이나 지나면.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강력한 통제가 대학생 때는 조금 버겁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아빠 대들었어요. 대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날 술을 못 드신 거야. 그래서 내가 대들었더니, 아빠는 그 처음 거지, 내가 대드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날은 되게 나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책을 한 권씩 내 머리에 꽂으시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어. 뭐 내가 되게 심하게 대들었거든. 그러니까 책을 한 권씩 꺼내가지고 책으로 머리 맞았어. 그런 적 있어요. 굉장히 아파요. 그것도 제 전공 서적들이 다 이만하거든.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정신 차리라. 그래서 한 세네 권 정도 맞다가, 와, 이건 진짜 갈등분이 바라보는 그런 구조다. 지배계급 아빠, 피지배급 나, 이렇게 살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겨울에 그 자리로 돌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집을 나간 거야. 이것도 기억하세요. 가출하려면 교통카드, 돈, 핸드폰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난 진짜 1도 안 가지고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그 차림으로 그냥 뛰쳐나간 거야. 그때 우리 집 21층이었거든요.
21층에서 내가 진짜 멋지게 나왔지. 근데 아빠가 쫓아오는 거야. 쫓아왔는데 엘베를 딱 타려고 이제 눌렀는데 딱 보니까 엘베가 1층에 있어. 그럼 잡혀 안 잡혀? 잡히죠. 여기서 또 계단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야. 와! 이러면서 이제 와! 선생님 또 개조했거든요. 달리기 굉장히 빠른데 우리 아버지 달리기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나는 쫓아올 줄 몰랐는데 21층부터 1층까지 둘 다 계단으로 릴레이를 했어요. 나는 막 따라오지 마! 이러면서 막 이제 가고 아빠도 거기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선생님 3번 살았는데 3번 중학교까지 한 1km 정도 되나? 둘이 굉장히 달리기 잘하는데 새벽에 이제 둘이 달린 거. 근데 그때 새벽에 아빠 얼굴이 날 쫓아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잡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더 미친듯이 달려가지고 선생님이 역까지 이제 달렸어. 근데 아빠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나보다 많으시고 폐활량이 안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아, 나왔다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공중전화에 콜렉트콜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대학교 때 되게 친했던 이제 지금 기자하고 있는 남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사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성진아 나 가출했다 그러니까 찐친구 보니까 비웃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지금 했냐고. 자기는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했대. 그래서 가출했다 해가지고 이제 사당역까지 택시를 타고 와라.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고 돈을 이제 한 5만 원 정도 받아서 찜질방에서 3일 동안 버텼어요. 와 근데 이제 허리가 베겨서 찜질방에서 잡았어? 찜질방에서 자면 여러분들 진짜 허리가 아프거든요. 거기 침대가 없잖아. 다 이제 바닥이니까.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결심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공중전화로 가서 콜렉트콜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지. 아빠는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는 내가 뭘 했어. 나에 대한 과잉 사랑과 보호가 이제 굉장하신 분이잖아. 그래서 엄청 걱정한 거야. 3일 동안. 그래서 탁 전화를 했지. 전화를 하니까 엄마 받으니까 엄마가 받자마자 울더라고 막. 우는데 이제 그걸 좀 묘사하면 우리 엄마가 많이 화낼 것 같은데 엄마를 우습게 만든다고 그러면서 돌아와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어디야 그래서 분위기가 아 들어가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약간 좀 나아졌어요. 약간 나아져서 내 선생님 동생 이제 여동생 남동생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정말 편하게 큰 거야. 왜냐면 선생님 전부 다 숲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놨고 동생들이 이제 나한테 고맙다고 했던 그래서 막 그런 일탈이 있었죠. 근데 이제 가출이라는 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일단은 내가 집을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난 되게 나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독립하기까지 그 이후로 좀 꽤 걸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울타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되게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벗어나잖아? 그럼 정말 그 울타리가 위대하게 많은 노력으로 이제 지어진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해보시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일탈이 이제 선생님 그 한번 펴봤어요. 담배를요? 아니, 마약이나 담배가 아니라 미국에 놀러 가서 씨가 한번 펴봤어. 그건 일탈이 아니지 성인 때 했으니까. 그래서 그 언어 연수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한국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김기태 씨로 부산에서 개업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씨가가 맛있다고 그러는 거. 와인이랑 같이 하면 맛있대. 근데 이런 얘기 했대. 맛있는 과자. 그래가지고 되게 씨가 샵에 가서 되게 비싼 하나에 한 10만 원 넘는 향이 진짜 좋은.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방법을 모르니까 유튜브를 찾아봤지.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씨가 하는 유튜브 이제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그 사람 막 이제 씨가를 빨아들이고 내밀 때는 이 녀석 초콜릿 그리고 흑향 막 이러면서 막 포도주의 그 끝 냄새 막 이러고 막 한 10가지 냄새가 난다고 막 하더라고. 막 바닐라 향도 나고 와 저런 세계가 있구나 해서 한번 해봤는데 향은 무슨 개뿔 그 새끼 사기꾼이야. 아무 향도 안 나고 매콤하기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네, 미국 이제 맨하탄 이제 뭐 공원에서 이제 아는 의사 오빠랑 내 친구랑 셋이 이제 시가를 펴본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 영상은 편집돼서 나갈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